제 어저께 라디오 한국 게시판에 저도 이렇게 많이 퍼붓죠. 어머님 생각 초대손님 마이카 김님을 위해 푸시케님께서 조지아에서 글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신재민 담당자님. 네. 오늘 저희들의 블로그 친구 마이카 김님이 초대손님으로 나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 친정 어머님을 꿈에서 만났다가 울다가 깼는데 진짜로 가슴 아프게 우는 것이 실제로 울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어머님과 통화를 했답니다. 어머님과 더불어 어머님 댁에 오신 외할머님과도 통화를 하게 된 아주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마침 마이카 김님의 방에서 장사익 씨의 어머님 꽃 구경 가세요 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어머님, 어머님의 어머님 외할머니. 저는 이 두 분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외할머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어요. 1.2.5의 마마 들을 수 있을까요? 신재민님과 마이카 김님 그리고 애청자분들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중앙일보 많은 블로그 친구님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신청곡 1.2.5의 마마. 행복한 하루 되세요. 캣더렌의 조지아에서 푸시케 드림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푸시케님 이렇게 좋은 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라디오 한국 많이 그 인터넷으로 들으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계속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1.2.5 마마인데요. 참 유명한 4인조 성악가 그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생겼어요. 저도 이 친구들 저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정말 아름답구나. 콜로키움에서 이제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되게 반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1.2.5의 마마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